되게 눈물이 앞을 가린다 소리가 나와. 여자의 몸으로 그냥 주먹구구의 식이고, 내가 어디 될 데도 없고, 그냥 나 혼자 낭떠러지에 늘 있는 기분이었어요. 집 같지도 않고, 그냥 꼭 어디 야산에 꼭 텐트 쳐놓은 거 마냥, 나 혼자 야영하는 거 마냥, 뭐를 벗삼았다고 하면은 이건 사람이 아니야. 그냥 바람, 뭐 계절 따라, 그냥 그런 거 보면서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. 라고 소리가 나와. 내가 기댈 데도 없고, 이 사주는 고아라고 해도 맞는 사주야, 이 사주는. 그냥, 너무 외로워서, 외롭다고 입에 꺼내지도 못할 만큼이라고 얘기가 나와요. 이제는 그 외로움이 그냥 나의 모든 게 되어 있어. 나의 눈, 나의 귀, 나의 입. 그냥 그 외로움이 나의 모든 거래. 근데 그냥 이게 인에 박혀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. 참, 사람이 태어날 때 그릇 하나를 다 채우고 나오진 못해. 살아가면서 그릇을 채우고 하는데, 무엇을 채웠는지 모르게 엄마는 여전히 나이가 66인데도 불구하고 빈 그릇이라는 소리가 나와. 재산이 많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. 잃어놓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, 온기도 없어요. 따뜻함은 당연히 없어요. 읽어놓은 것도 없단 소리가 나와요. 주위에 사람도 없어요. 그냥 온갖 게 똥물. 다 그냥 외로움이다. 온갖 게다 공허하고 비어 있다. 어디 절이나 이런 데는 엄마 다니셔? 안 다녀요. 지금 코로나 와가지고 안 다녀요. 갈 필요도 없어. 그다음 집에서 그냥 이름이 이영인데 내가 그냥 혼자나 아무 기댈 때도 그래서 내가 그냥 강하나라고 줬어. 나 강하나. 혼자 벌어서 먹고 사니까 문에다가 이름을 강하나 강하나 내가 하나니까 강하나 아무도 없어. 어디 계실 때도 없고 나한테 버텨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강하나 이름을 내 이름을 강하나 혼자 송해로 죽을 때까지 그냥 혼자 살아도 살것 같아. 남자가 없어. 나한테 내가 남자가 있으면 내가 보람있게 살려야 돼. 그런 마음이야. 그러니까 나 강하나 혼자서 강하나 하나 다 하나야. 내가 내 이름 내가 줬어. 아무도 없어. 내 마음 내가 알기 때문에 의지할 데도 없고. 엄마 혹시 그런 생각하세요? 그래. 언제 죽어도 나는 미련이 없다. 땀 없어. 내가 안 하니까. 아무도 없어. 죽으면 그냥 안 무서워. 그냥 죽는 거니까. 혼자서 태어나가지고 여태까지 혼자니까 죽어도 나 혼자니까 그래 혼자니까 죽어도 우환이 없다. 그냥 가자. 안 무서워. 혼자 가는 거야. 그냥 막안 무서워. 죽어도 지금 죽어도 안 무서워. 뭔가 죽음이라는 자체를 안 무서워해. 나도 모르게 막연하게 엄마 혼자 준비를,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. 지금 그래. 혼자라. 이름이 강하다. 내가 계속 살면은 이 나이 먹고도 여지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비탄 줄기 없이 살았으니 앞으로 더 살면은 뭐지? 무슨 빗줄기가 없어.
아니야. 예. 그냥 뭐, 막연히 예. 뭔가 그걸 따라야지. 죽음을 좀 준비하고 있는 예. 그런 모습도 보이고. 예. 그래. 아무도 그래서 이름이 그다음 강하나야. 하나니까 강하나. 하나로 내가 먹고 사니까 강하나. 나는 내 이름. 내가 내 이름 내가 졌어. 이름도 싫어. 지금 죽어도 원이 없어. 이제 그래. 무섭지도 않고 가자. 나 죽어봐야 우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 하나니까 강하나 이름이. 내가 무언가 여기서 뭐 거짓말을 당연히 할 수는 없는 거고 내가 엄마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지라고만 그냥 막연히 생각했을 때 아 사람은 사주라는 게 있고 네. 어떤 복이라는 것도 들어오고 네. 운이라는 것도 들어오지만 네. 엄마의 어떤 마음 가짐이나 이런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. 그게 아무것도 지금 느껴지고 없어.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없어. 해줄 수 있는 건 아 우리 집에 다녀 이런 뜻도 아니고 엄마 기도 올려서 돈 줘 이 뜻도 아니야. 그냥 엄마가 이 사주를 갖고 있대. 이 사주로 엄마가 나가는 순간 오늘 내 스케줄이 다 끝나는 순간 뭐 나는 산천을 떠돌면서 기도를 다니기도 하고 신당에서 그래.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마음에 난 엄마 기도를 해야겠어.